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데이터를 TXT 파일로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코드 구성을 보여드리고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장에 저장하는 코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Open, Write, Close. 메모장을 열어서 쓴 다음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딴 함수 이름을 쭉 쓰면 되는데요. 먼저 open을 해서 괄호 안에다가 파일의 이름, 파일의 주소가 되겠죠. 로컬 주소와 파일 이름을 넣어야 되고 뒤에 어떤 모드를 열 것인가. 여기서는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write라는 의미에서 이 문자열로 w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연 것을 f라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하지 않으면 뒤에 쓸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자열로, 어떠한 변수로 저장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f 객체에다가 write 메소드를 써서 그 괄호 안에 채워넣을 내용을 씁니다. 여기서는 제가 큰 따옴표로 내용이라고 썼는데 이제 내용이라고 메모장에 적는 효과가 되는 거죠. 내용을 다 썼다면 마지막으로 f 객체에다가 클로즈 메소드로 메모장을 닫아야겠습니다. 이게 한번 열었으니까 닫는 것까지 해줘야 코드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메모장에다가 어떤 것을 적어서 저장하는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 구성입니다. Open, Read, Write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과정이 되겠는데요. Open과 Close는 아까 메모장에 저장하는 코드와 똑같고 중간에만 좀 달라지면 되겠죠. 아 그리고 처음에 Open 할때이 뒤에 들어가는 모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R이 되겠는데요. R은 Read로서 읽기 모드로 이 파일을 열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라는 객체를 똑같이 만들 건데, 이 f라는 객체에다가 read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 내용을 읽어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용을 읽어서 뭐 화면에 나타나거나 하기만 할 뿐이고, 뒤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사용하려면 마찬가지로 data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하는 작업을 꼭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건이 데이터니까 이 f라는 객체는 close 메소드로 닫아서 코드를 마무리해줘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open, read, close 과정을 거쳐서 이 텍스트 파일,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파이썬에서 쓸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코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XT 저장하고 읽는 것을 실전에서 해보기 위해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영화 매출 순위 표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1위부터 한 5위까지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TX 파일로 저장하고 읽어오는 것까지 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여기서 그 웹크롤링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 제목을 받아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크롤링을 다루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복사해 와야 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볼수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메모장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기억나시겠지만, open, write, close. 이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코드 모양이라서, 코드 입력 형태로 돼 있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를 마크다운으로 하면은, 요건 뭐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라 그냥 메모하는 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팁을 소소하게 드리고요. 맨 처음에 open은 어떤 식으로 썼었죠? open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로컬 주소를 썼습니다. 저는 D 드라이버에 temp에다가
movie txt라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실제로 이런 파일이 없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이름으로 없다 하더라도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W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write 모드, 쓰기 모드로 열겠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을 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이후에 쓸수 있겠죠. F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F, F2, D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요. 일단 F에다가 이 파일 열어서 저장을 했고, 이제 이 F에다가 write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메모장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뭘쓸 거냐? MO1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2, 3, 4, 5 이것을 리스트 형태로 좀 적었으면 편했을 텐데 좀 사서 고생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MO1부터 MO5까지 쓰겠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F close를 해주면 끝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 가지 과정, open, write, close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내용을 작성하고 닫을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됐고요. 한번 내용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금 D드라이브 템프에 movie라는 movie.txt가 열렸고요. 보면은 이 MO1부터 MO5까지 차례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지금 띄어쓰기나 혹은 뭐 엔터키가 하나도 안 쳐져 있기 때문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엔터를 치는 효과를 넣기 위해서는 플러스 문자열에다가 이게 이 변수가 문자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면 그 뒤에다가 뭘쓸수 있는데 큰 따옴표로 원화 n 표시를 하면, 여기다가 써도 되고, 이거를 지우고, f, write, 원화, n.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고, 이 사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달라질 텐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다시 이거를 끄고, 무비를 열어보면 이제 요 사이에다가 엔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지워버리고 요것도까지요. 리스타트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F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우리가 작성한 그 movie.txt 파일을 들고 와가지고 내용을 읽어와야겠죠. 자, 그 읽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됐죠? open, read, close가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크다운으로 바꾸고요. 자, open은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주소, D 드라이버의 temp에 movie.txt가 될 거고, 이번에는 읽기 모드 R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F로, 이렇게 F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F 다음에 뭐죠? read. read를 하는데, 이것을, 이따가 계속 써보기 위해서는 data라는 어떠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이거 없이 f.read만 하면은 표시만 되고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쓰기 위해서 요거를 읽어와서 데이터로 이렇게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로 close를 해주면 되겠죠. f.close를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에다가 이
movie.txt 내용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보면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것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엔터키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주면 되는데요. 데이터에다가 스플릿.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스플릿 다음에는 괄호 안에 이제 엔터키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화 n으로 하면은 요그 엔터가 요 사이에 하나 둘셋넷네 개가 들어갔었죠. 그 엔터키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줄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데이터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엔터키를 기준으로 잘라서 리스트화 시켜줍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엔터키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화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1위 영화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 뒤에 대괄호에 0을 넣어주면 1위가 나오고 마지막 5위를 찾고 싶으면 4를 해도 되겠지만 마이너스 1을 해서 인피니티 워. 이거 4를 해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통해서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쓰기 좋게끔 이렇게 잘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XT 파일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작업을 함께 해봤습니다. 세 줄짜리 코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주 안 쓰고 하다 보면 또 까먹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코드를 외운다기보다는 자주 써서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